네, 제 옆에는 굉장히 바쁘실 텐데 우리 박성중 대변인.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예. 네. 화면보다 이 예. 아주 저희는 실물이 몇 번 봤었죠. 예. 네. 항상 화면에서 예. 대변인 논평하는 거 아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예전에 제가 이제 앵커 할 때 같이 또 방송도 하고 있어서 예, 오히려 제가 또 어색하네요. 딱 그렇죠. 오늘은 정신이 되면 그런 겁니다. 예, 예. 워낙 또 우리 이용화 평론가님 뭐 네. 평론가에서 뭐 정평이 났고 대가이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방송을 잘 진행할지 걱정도 되고요. 지금 네. 그 말씀을 저기 네. 지금 지역구가 서울 어디시죠? 네, 서울 중구 성동구에. 어. 중구가 이제 전체 지역구고요. 네. 중구가 인구가 한 12만 조금 넘어서 네. 인구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선거구 획정에 하한선에 못 미치다 보니까 네. 성동구에 이제 금호 옥수동 이렇게 저희가 편입을 해서 지역구는 이제 그 중구 성동구에. 그게 만만치 않은 동네일 텐데. 만만치 않죠. 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서울의 민심의 바로미터 하면 서울 중구고. 또 중구도 그렇지만 이제 성동구의 이제 금호 옥수동 같은 경우, 특히 옥수동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보수 성향이 좀 강한 네. 지역이라고 이제 보고 있죠. 만만치 않은 지역 주민들 만나시면 무슨 얘기 합니까? 주로. 보통 이제 설 인사나 뭐 이렇게 추석 인사 다녀보면 이제 네. 막 너무 많은 분들을 만나니까 네. 제가 이번에는 설 인사할 때는 팀미팅을 좀 했어요. 팀미팅? 네, 몇 분들, 한 다섯 분, 여섯 분들. 네. 그러니까 보통 인사를 다니면 뭐 이렇게 악수하고 네, 반갑습니다. 이 정도 인사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심을 잘 못 느꼈더라고요. 그래서 네. 미팅을 좀 잡아서 좀 들었어요. 그러셨네요. 네. 잘하셨네요. 근데 이제 보통 오시는 분들은 이제 젊은 분들은 많지는 않고 네. 보통 60대, 70대 분들이 많이 이제 계신데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나라 걱정을. 그래요? 네. 60대, 70대 네. 분들. 일단 뭐 물가 얘기도 많이 하시고 특히 국정 운영이 옛날에 자기가 살아오던 그 대통령의 모습과 지금 윤석열 정부는 너무나 다르다. 대통령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유태유태하다 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고. 아, 네. 나이 드신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그거 얘기해요. 뭐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도 얼굴도 이렇게 계속 돌리면서 얘기하고 걸음걸이도 있다고. 아, 도리. 그러니까 어른들이 볼 때 이렇게 예. 아, 그동안의 대통령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좀 어색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의원님께서는 대변인직 맡으신 지가 꽤 되셨죠? 아, 저는 참 공교롭게도 예. 제가 이제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예, 예. 바로 제가 원내대변인이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그렇게 그 당시 이제 초기 원내대표가 되게 바쁘거든요. 그러면 네. 원내대변인도 당연히 바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한 1년간 그렇게 원내대변인을 하다 보니까 네. 끝날 때쯤 대선 경선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이제 그 당시 이제 대통령 경선 후보가 네. 같이 또 대변인을 좀 맡아달라고 해서 바로 그 경선 대변인 이제 하다가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본선 들어가서도 대변을 좀 했는데 네. 그때는 그렇게 역할이 많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본선에서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국회라고 하는 것은 다선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죠. 조선 의원들은 제가 경선 때는 사실 이제 이재명 경선 후보의 공보 관련된 일을 제가 거의 다 총괄을 했거든요. 예, 예. 예를 들어 아침 회의에서 다 이렇게 가자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본선 가니까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오히려 방송 많이 하고 이제 공중전을 많이 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예. 서울시장 선거 할 때 또 저기 송영길 후보 그때는 또 비서실장을 했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또 선거 거의 총책을 다 했죠. 고생하셨네. 소선 그러고 나서 이제 당대표님 이재명 당대표 할 때 대변인 다시 해달라고 해서 네. 대변인하게 됐는데 거의 지금 제가 3년 가까이 됐는데 거의 3년 동안 거의 대변인만 한 것 같아요. 대변인에게 네. 언론 기자들도 만나야지 또 대국민 소통을 네. 해야지 해보시니까 좀 어떠십니까? 대변인 진짜 고된 일이죠. 고된 일이죠. 아침 오늘 저도 일어나자마자 기자들 전화만 엄청 받거든요. 네. 받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사건이나 이제 사안들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현안 대응을 다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만만치는 않죠. 네. 근데 제가 보면은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방송하면서도 네. 대변인들 보면 아 내가 언젠가는 정치하면 대변인 하겠다 생각했는데 대변인 했고요. 막상 해보니까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 일단은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되게 왜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한 해석 있잖아요. 해석. 맞아요. 해석을 해서 기자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잘못 해석해가지고는. 그리고 약간 기자들은 오히려 정부가 더 많은 편이고 이쪽 저쪽 다 취재를 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언론 환경이 민주당한테 녹록치 않잖아요. 녹록치 않고. 이재명 대표 다 그냥 어떻게 하든지 하려고. 뭐 예를 들면 당대표 관련된 부분에서 정무적 판단을 딱 해서
약간 반발자국 정도 앞서서 이렇게 흘러가지 않겠느냐 얘기를 해줘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대변인 끌고 갈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좀 상당히 많아요. 조중동 기자들하고 좀 친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때요? 조중동 기자들은 요즘에 어떤지 모르겠어요. 조선일보 기자들은 사실 조금 접점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요? 예. 네. 아. 그러면 조선일보, 근데 이제 동아나 중앙 같은 경우는 뭐 취재를 많이 오고요. 아, 그래요? 어, 네. 조선일보는 취재도 안 해요? 실제 그렇게 취재가 많이 오지는 않아요. 근데 뭐 단독발 기사는.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깜짝 놀라는 게. 뭐 식사는 가끔 하는데. 예. 중요한 순간에 전화 오긴 하는데 그 빈도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 그러면 동아일보는 자주 오는데 동아일보가 좀 중앙일보도 그래요? 많이 오고요. 그런데 조선일보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예. 네. 알아서 쓰는 거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거 본론으로 빨리 들어가니까 바쁘실 텐데. 아, 괜찮습니다. 그 구속영장 청구를 오늘 하는 모양. 이것도 조선일보 단독 기사로 났던 모양인데. 오늘 아침에 뭐 기자들이 네. 계속 저한테 네. 질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해서 구속영장 청구가 있을 것 같다. 법조발 뉴스인 것 같아요. 아. 보통 보면 이제 정치부는 법조 뉴스 들을 때 이제 기자들 같이 공유하니까 네. 거기서 이렇게 올 것 같다. 이렇게 네. 하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예. 그래서 저는 딱 몇 가지 정리를 했죠. 아마 당대표가 오, 그러면 당연히 입장을 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입장을 해서 국민에게 말씀을 드리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당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뭐 의원총회라든가 네. 아니면 규탄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렇죠. 생각을 갖고 있다. 뭐 그 정도 제가 답변을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보십니까? 검찰이? 그건 일련의 과정인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는 네. 우리가 이제 검찰발 수사이고 기획수사이고 편파수사라고 네. 하는 것은 너무나 잘 네. 알고 있는 건데 네. 결국은 정치 과정에서의 검찰이 저는 그 최전방 공격수가 된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에. 그러니까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합법적 폭력을 행사하는 집단 아닙니까? 폭력을 행사하는데 합법적이란 말이에요. 그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데 지금 봐서는 과연 그게 합법이냐. 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선까지 넘어버린 넘어온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의 수장으로 있는 한 결국은 다음 대선도 그렇고 총선도 그렇고 상당히 윤석열 정권에 있어서의 가장 큰 걸림돌 아니겠습니까? 네. 그 한편으로 그렇게 보면은 두렵기도 한 거죠. 이재명 당대표 건재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그 이재명 당대표의 모욕 주기를 하고 도덕적으로 훼손시키고. 당대표로서의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쪽에서의 시그널을 계속 주면서 네. 결국 위상이라고 할까요? 지위를 흔들고자 하는 것들이 네. 윤석열 정부의 전체적인 저는 큰 그림에 있다고 봐요. 그거의 선상에서 검찰의 수사가 무리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도 그렇고 기소도 당 그렇게 될 거라고 이미 뭐 예상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검찰에서 하여튼 뭐 계속 뭐 끄집어내더라고요. 이게 막히면은 성남 FC가 막히면은 또 뭐 쌍방울로 가고 쌍방울이 막히면 또 대장동 가고 또 최근에는 호텔까지 갔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그 대변인하면서 이재명 당대표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털어도 나올 게 없다.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나는 이미 학습이 됐다. 그러니까 2010년 성남시장 하면서부터 네. 이미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예. 엄청난 압수수색과 수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미. 예, 예. 경찰 수사와. 그래서 언젠가 다시 또 검찰 수사가 올 거라고 해서 철저하게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제가 보면 당대표는 그런 면에서는 정치적 훈련이 잘 된 거죠. 자기 관리가 된 것이죠. 네, 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검찰의 검사만 해도 수십 명의 네. 수사 인력이 수백 명의 지금 몇 달째 지금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렇게 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런 거 보면 당대표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하면서 네. 철저하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네. 이 우리가 지금 검찰의 수사가 아 누가 봐도 이게 편파 수사구나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이 사건을 좀 들여다보면 요즘 국민들이 조금씩 아시는 네,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쌍방울도 그렇고 네, 네. 사실상 이재명 당대표라든가 민주당 쪽 관계보다도 네, 네. 저쪽 관계 훨씬 많아요. 저쪽 관계가 많고 검찰이 훨씬 더 얽혀 맞습니다. 있죠. 대장동의 본질적인 것은 이제 검찰과 네. 변호인의 이제 법조 카르텔이 형성됐다라고 네. 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고 네. 그러면서 아마 이제 토건 세력까지 이제 연관이 된 것이죠. 대장동의 네. 핵심은 네. 법조 카르텔과 전면에는 이제 토건 비리가 네. 얽혀 있는 거고 쌍방울은 김성태 전 회장의
그 보호막은 누가 합니까? 결국은 검사 출신들이 지금 다 사회이사 다 사회이사로 리스트 짱 그러면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얘기한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사건과 관련해서 얼마나 언론에서 정말 막 말도 안 되는 뉴스들 뭐, 맨날 엄청난 것처럼 했는데 결국은 이남석이라고 하는 그 M&A 비용으로 갔는데 이남석은 검사 출신 아닙니까? 네. 그리고 쌍방울 그 M&A 관련된 당사자란 말인데 그러면 그분은 검사였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았을 거고 네. 그 내용을 검사들에게도 아마 알려줬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검사들이 알면서도 언론 플레이 한 거고 그거를 국민의힘에서 그대로 자기들이 뭐가 있느냐 부풀리게 하고 이게 이제 하나의 메커니즘이었죠. 저는 이제 국회 법사위 할 때 보니까 이제 고발사주라는 게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네. 그 고발사주가 어떻게 되냐면 실질적으로 검찰하고 국민의힘하고 그 관계자들이 그리고 언론하고 이게 메커니즘이 딱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관련성들을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죠. 지금 흐름을 보면요. 네. 그것도 이제 쌍방울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본질인 것이죠. 이게 특검이 특검을 만약에 제대로 한다 그러면은. 근데 저는 참 걱정되는 게 네.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재정부 질문에서 한번 한동훈 장관하고 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네. 2007년도에 BBK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이명박. 이명박 그 당시 네. 이제 검사들의 수사가 미진하고 네. 그때 이제 한국 정치사에 아주 재밌는 대목이 나오는데 정계 은퇴를 했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정계 복귀를 해요. 네. 왜 복귀를 하냐면 당시 2007년도에 한나라당 당헌 당규에 부정부패에 연루돼서 기소가 되면 당원권 정지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후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회창 총재는 이명박 그 후보가 네. 기소가 되겠고 당원권 정지가 되겠구나. 후보가 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정계 복귀를 한다고 그 법관 출신이고 네. 그런데 당연히 그 당시 검찰이 무혐의를 해줬고 네. 이게 수사가 미진하다고 하니까 2008년도에 정호영 특검이 가지 않습니까? 특검에서 또 다시 이제 덮어준 거죠. 근데 2018년도에 다시 이명박에 대한 수사가 등장하면서 네. 다시 유죄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유죄를 누가 합니까? 윤석열 중앙지검장, 한동훈 3차장 검사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보면 일련의 과정들이 지금 제도적으로는 검찰의 수사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특검을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네. 특검 자체도 사실은 제도적으로는 특검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죠. 근데 과연 특검을 가서도 이게 진실규명이 제대로 될 수 있겠나. 거기서 검사들이 또 파견 나오는 거야. 다 나오는 거죠. 박영수가 대표적인 케이스 아니겠어요? 박영수를 보면 아는 거죠. 박영수가 실질적으로 대장동 관련해서 그 당시 조우영의 변호인 아니었습니까? 네. 그 당시 그 수사가 최적영이라고 하는 수사팀장이었나요? 그리고 윤석열 검사도 있었고. 민정수석 했다고 네, 그럼요. 그 검찰 라인이 있었고 박영수가 거기에 실질적으로 보면 우두머리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이 이 박근혜 대통령 당시 특검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보면 한국 정치의 아이러니고 그 딸이 지금 대장동 취업해서 분명히 지금 대가성을 받았다라는 의혹이 네.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그것도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현실적으로 검찰 수사가 미진하기 때문에 특검을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과연 특검도 제대로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저는 사실 의심스러워요. 그건 뭐냐면 검찰의 수사가 결국 권력의 큰 흐름에 좌우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그게 한국 정치의 지금 큰 특징 중에 하나죠. 네. 네. 아유, 답답해요. 그렇습니다. 그 현실적인 문제로 좀 네. 돌아가세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불체포 태권 얘기에서 나오는 예, 불체포 예. 특권 예. 전에 이재명 당대표가 후보 시절에 예. 불체포 특권 하겠다라고 주장한 거 아니냐 예. 근데 왜 지금 얘기는 뭐 어떻게 결과는 봐야겠지만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헌법에서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이제 드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네. 한국 정치사가 사실은 이제 권위주의 정부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네.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연루시켜가지고 뭐 체포시키고 가택연금시키고 그게 우리나라 한국 정치 아니었습니다. 네네네. 그것이 유일하게 그래도 국회에서 불체포 특권으로서 막을 수 있는 그 권한을 준 거예요. 맞습니다. 그 역사성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불체포 특권과 이제 면책 특권 이런 내용들이 이제 네. 그 국회에서 논의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네. 우리 사회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실질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은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봤는데 맞습니다. 지금 봐서는 다시 돌아가고 역사가 있지. 퇴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권위주의 정부를 넘어서 지금 검사들이 모든 지금 정권의 요직을 다 차지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검사 정권이거든요. 네. 지금 보는데 네. 네.
그랬을 때 의도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 가장 큰 건 뭐냐면 자의적 권력을 행사하지 않게끔 밸런스 오브 파워, 네. 체크 앤 밸런스를 만든 거거든요. 네. 견제와 균형을 네. 만든 거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균형을 맞추라고 한 건데 지금 자의적 권력을 행사하는 집단이 지금 검찰 집단이고 그것을 네. 오히려 윤석열 정권의 전위대 역할을 하는 모습 정도로 네. 비춰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러면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 거죠. 불체포 태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검찰한테 무기를 또 주는 무기를 거야. 또 주게 되는 거고 그것이 야당으로서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면 다 지금 우리는 손과 발을 다 놓고 다 묶인 상태에서 하라는 거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재명 당대표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민주 진영이라고 하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그 국민이죠. 저는 민주 진영이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지금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는 모든 국민은 그러면 다 검사의 전횡에 의해서 다 구속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데. 그나마 국회에서 그걸 막아줘야 되는데 불체포 태권까지 네. 없애버려 버리면은 그렇죠. 나올 길이 없는 거죠. 그게 없는 거죠. 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역사를 바라보면 네. 권력 집단의 이제 변천사가 있잖아요. 네. 이승만 대통령 때는 경무대라고 하는 곽영주라고 하는 그런 인물들이 있으면서 호위무사처럼 활동하면서 전형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박정희 정권은 중앙정보부라고 하는 맞습니다. 철권 통치의 가장 강력한 집단이 있었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뭐 차지철이가 됐고 네, 날아가는 새도 날아가는 때들면 차지철은 경호처장이었고 그 김재규라든가 뭐 김영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가 군사정부가 다시 이제 전두환 때는 안기부라고 할 때 장세동이라든가 이런 권력 집단이 있었고 네. 거기에 하부구조수 경찰이 상당히 힘을 발휘했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검찰이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솔직히 하수인이었지. 그렇죠. 중앙정부나 오히려 경찰보다도 그럼. 그 역할 대공수사처 워낙 그 경찰에 셌으니까. 근데 민주화 이후에 87년 민주화 이후에 노태우 정부 들어서서 박철원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검찰이 사실은 이제 권력기관으로 이제 틈새를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가 권력의 이제 정점은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 네. 우병우라든가 김기춘이 최정점이 있다고 봤는데 결국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났고 물러났는데 네. 네. 다시 지금은 이제 아예 검사가 그 당시에는 조연의 역할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이제 주연의 역할로서 네. 주역으로서 네. 모든 권력 집단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나마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하나가 네. 남아있다고 하면은 네. 그 정권 이제 그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큰 흐름을 보면 국힘당까지도 그렇게 장악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지금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흘러가겠죠. 그럼 그건 결국 국회를 지배하겠다는 국회까지 거예요? 지배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겠다는 거죠. 총선 때 어떻게든지 해서 네. 자기네들 과반을 달성해야고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행정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과 더불어서 전횡을 했을 경우 직권남용을 했을 경우에 네. 입법부가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그래도 야당이 다수당이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지금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실 의회 주자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하지만 내년 어쨌든 공천권이 있고 지금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가 잠잠한데 네. 저는 그런 목소리가 아마 내년에 다시 나오지 않겠느냐. 올해 말이나 있죠. 네. 나오겠죠. 국민의 내부에서도. 하여튼 뭐 커다란 소용돌이가 칠 것 같은데. 네. 민주당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요즘 이재명 당대표가 네네. 뭐 좀 자기하고 친하지 않았던 의원들. 제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서 뭐 독대도에서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당이 그래도 상당히 불협화음 없이 그렇죠. 가는 것 같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네. 다들 아마 좀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재명 당대표와 이제 회의를 하거나 네. 만나거나 이렇게 얘기해 보면 네. 우리가 몰랐던 모습이 있네. 어떤 그래요? 얘기냐면 충분한 얘기를 들어요. 경청의 자세가 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서 쭉 경청을 잘 하고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수렴을 해서 결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추진하시고 아, 그래요?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이시고 또 대화도 잘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만나고 온 분들은 당대표에 대한 호의, 그래요? 호감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거고 그전에 이제 한 제가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한 처음에 당대표 나와서 검찰 수사가 워낙 세가지고 네.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매일 그래 압수수색 같이
뭐 구속영장 한다 하지 맨날 뭐 여기 수사했다 저기 수사했다가 막 어마어마하게 그 압박에 왔을 때 당대표 진짜 힘든 과정이었는데 네. 그래도 의원들과 계속 그 만났거든요. 점심도 하고 그래요? 저녁도 하고. 근데 요즘은 이제 더 이제 많이 만나시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당의 결국은 이제 우리가 공감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통 아니겠습니까? 의원들과 많이 만나고 있는 거죠. 이재명 당대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되고 당대표 네네. 이제 우려하는 시각은 네네. 지방자치에만 있었기 때문에 과연 중앙정치에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냐 이게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이었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이미 좀... 이제 불식됐다고 봐야 되는 아, 그래요? 거죠. 당대표 리더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 상당히 그래도 잘 네.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 있구나. 누구죠? 네. 워낙 잘 아시겠지만 조응천 의원? 예, 예. 그분은 초재 일관인 것 같아. 이제 정치를 이제 네. 보면 제가 그냥 뭐 조응천 의원을 언급하기 좀 그런데 그러시겠죠. 두 근데.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크게 보면 예. 스타일리스트가 있고 예. 이제 세트 플레이 그러니까 개인 플레이와 세트 플레이 하는 스타일들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보통의 의원들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세트 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자기 의견을 좀 줄이고 아, 이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아,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큰 흐름을 가는 분이 있는 것 같고 네. 이거와 좀 별개로 자기의 생각이 굉장히 강한 분이에요. 스타일리스트가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일관되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조응천이 약간 스타일리스트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죠, 저도. 네. 이분이 하여튼 뭐 만약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낸다 그래도 네. 뭐 그렇게까지 뭐 아, 그렇진 않을 겁니다, 조응천 의원도. 왜 그러면 당이라고 하는 것이 큰 흐름이 있는 거고 메인스트림이 있고 이렇게 가자고 하면 당연히 당 그 의원들 다 따릅니다. 그래요. 예. 이번에 이상민 장관 탄핵과 관련해서 기자들이 막 물어보더라고요. 반대 의견들이 되게 많은데 어떻게 해서 도대체 몇 명이냐 따져봤냐 했더니 손가락 다섯 손가락도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의 목소리가 크게 비춰질 뿐이지 당의 그 우리가 얘기하는 메인스트림이라고 할까요? 그 의원들의 대부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 우리 당이 위기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일 대우로 가야 되고 이러한 방향성에 있어서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네. 하는 것들이 예. 다 의원들의 공통된 인식인데 어차피 공당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 목소리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들도 또 껴안고 가야 되는 것이 통합의 리더십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그런 분들도 만나서 대화하고 네. 또 껴안고 가고 의견 충분히 수렴하고 그런 것은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대변인 맡고 네. 계시니까 약간 곤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예민한 건 네,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좀 있으면 귀국하지 않습니까? 아 여기서 제가 그렇습니까? 뭐 아니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거죠. 한국 네. 정치에서 보면은 예. 대체제를 누구나 찾거든요. 대체제. 네. 그러니까 한 리더십이 있을 경우 리더십을 네. 대안으로 하는 대체제를 필요한데 그럼 대체제가 어떤 대체제냐 이거예요. 결국은 당심을 하고 민심의 바로미터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그렇죠. 그것은 어떤 예. 거냐면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잘 아나요. 그야말로 민주당을 위해서 험난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느냐 그것은 당원들이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 돌아왔을 경우에 당원들의 평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거에 의해서 추동력을 발휘해서 그렇지.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지 그렇지. 지금까지 있는 모습으로만 저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도 정치적 경쟁도 하는 거고 그렇죠. 어차피 경쟁인데 당원의 평가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이재명 알겠습니다. 당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지금 당원들의 평가는 당대표가 를 통해서 민주당이 가야 된다. 네. 크게 지난번 전당대회 때 77.77% 받은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가야만 당이 살아남고 결국 다음도 수권정당으로 가야 할수 있다라고 하는 네. 것이 전반적인 의견 아닙니까? 네. 반대 의견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겠죠, 그렇지만 뭐 저는 그 대세를 저는 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 정의당은 좀 뭐 언론에 보도되는 거하고 좀 속사정은 좀 다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의당이 지금 특검 문제 김건희 특검 말하는 거 김건희 특검 또 대장 특검은 뭐 당연히 하는 거고요. 김건희 특검 쌍특검 문제. 근데 그거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제가 이제 정의당의 입장도 뭐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네. 보고 그러는데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권오수 전 회장의 이제 법원 1심 판결 이후에 저는 비포 애프터가 달라졌다. 그 전에는 검찰의 수사들을 촉구하는 쪽에서 네. 얘기했다고 하면 네. 1심 판결문을 봤더니 아,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이 아니라 이건 예. 실질적으로 거래했다라고 하는 판결문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당연히 정의당은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되는 거고 지금 제도적으로 그러면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 수사를 지금 뭉개고 있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데 네. 총기장이 그걸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약간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완충지대 여기 와 있고 시간만 좀 지나면 당연히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 특검 관련해서 뭐 국민 서명운동 하세요? 그건 잘 모르겠네. 그렇죠. 네. 잘못된 그 보도인 것 같아요. 그 서명운동을 하진 않았어요. 서명. 네, 서명운동을 지금 그렇죠. 안 했어요. 민당 입장에서 말씀하는 건가요? 예예. 그 저는 모르겠어요. 예예. 네. 잘못된 네. 보도인 것 같아요. 아니 서명운동을 떠나서 이미 뭐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 서명운동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럼 진짜 서명운동이라는 게 우리가 볼 때 참 어려운 가운데 이걸 통해서 힘을 그렇지. 모으겠다라고 하는 게 서명운동인데 이미 다 특검을 다 뭐 70% 되는데 다 되는 건데 국민들이 바라볼 때 특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서명운동을 네. 할 이유가 네. 뭐가 있을까 싶습니다. 아 우리 이제 네. 박수 대변인 모시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그런가요? 아니 혹시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네, 꼭 하셔야 될 거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 네. 한국 정치사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돌아보면 이제 우리가 정반합이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역사라고 네. 하는 게 참 어려운 가운데 우리나라 이제 민주화를 이뤘고 네. 정권 교체를 통해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네. 하면서 아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렇게 성숙됐구나. 네.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그 퇴행적 구조를 봤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그야말로 이제 국정농단이 돼서 물러나왔고 네. 그러면서 다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우리가 얘기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 네. 다시 이제 정권을 잃었단 말이에요. 네. 그건 우리가 이제 자성을 해야 되는 거고 진짜 반성을 해야 되는 예, 거죠. 예. 그랬는데 우리가 좀 낙관론으로 본 거 아닌가 싶어요. 아,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민주화됐기 때문에 예. 그리고 헌법재판소까지 탄압까지 한 나라이기 때문에 네. 야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 민주주의라는 건 세계 표본 모델이 되겠구나 이렇게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들. 근데 딱 보니까 지금 과거의 퇴행적 구조 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그렇고 네. 지금 다 그런 사회 곳곳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건가? 네. 그러한 뼈저림, 네. 그 자성과 더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건가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는 거고 그게 이제 올해 상당히 험난할 것 같아요. 네. 험난한 과정이 지금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다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 네. 장 PD님, 우리 저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셔서 좋은 댓글 올려주고 계신데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네, 박선유 의원님. 여기 시청자분께서 정말 반갑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예. 자, 박성준 대변인인데 여기 김성준 대변인이라고 좀 잘못 적으셨어요. 근데 이분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 네, 역시 대변인답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응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보겠습니다. 또 지켜. 얼마 전에 또 한동훈 장관이랑 멋진 대결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응원 댓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한동훈 장관하고 좀 세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정통적인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이런 댓글도 있고요. 네. 증거가 빼박인데 명신이 왜 안 잡아가느냐. 제발 박성준 의원께서 좀 힘 좀 써달라.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 이게 지금 박선희 의원께서 2선이신가요? 초선입니다. 초선. 2선이신가요? 2선, 3선 계속 하시라. 재선 같은 초선 보는 모양이야. 네. 2선, 3선 계속 하시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좀 자주 나와달라는 댓글은 없습니까? 이제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자주 나오겠습니다. 예, 좀 바쁘시겠지만은 하여튼 예,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럼 또 가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박성주 대변인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는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력을 거두십시오.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